그렇군요. 이제 가자. 어딜 가려는 건데? 영부님이 특별히 널 위해 허락하셨어. 우리 당분간 구선원이 아니라 읍내에서 살게 됐거든. 그럼 엄마는? 상미야, 어머님은 여기서 지내면서 치료받는 게 더 좋아요. 엄마만 두고 혼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요. 여기서 상명만 혼자 나가면 안 되죠.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천국이고 집이잖아요. 될지어다 믿습니다. 상명은 당분간 잠만 밖에서 자는 것뿐이지 매일 이곳에 와서 어머니랑 함께 예배드리면서 평소처럼 지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야, 우리 상명 좋겠나요? 오랜만에 바깥 바람 쐬고. 그쵸? 조사선님, 세상 밖에 나가면 온통 악한 영들 뿐인데 좋긴 뭐가 좋아요? 은혜롭지 않은 말을 삼가해 주세요. 안 돼! 여기다 엄마만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아빠, 엄마도. 제발 엄마도 같이 데리고 나가, 어? 상미야, 엄마는 여기 두 분 사돈님들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니? 우리 구선원 최고의 1등 항해사들이신데. 엄마, 정신 차려.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서 나랑 같이 나가자. 이수민아. 엄마,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난 안 가. 난 안 가. 난 상진이랑 새천국에서 살 거야. 지옥이라고. 아니야, 여기 천국이야, 새천국! 마귀들과 싸워!